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산업용 요소의 수출망은 중국이 이번에는 화학 비료의 원료죠. 인산 암모늄 제가 앞서도 보도해 드렸었는데 인산 암모늄도 통제를 시작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인산 암모늄 이 중국 수입 의존도가 어떤지부터 좀 짚어보죠. 예, 네, 인산 암모늄이라는 게 비료 만드는 데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가 비료를 만들 때 그 소재인 인산 암모늄 국내에서는 지금 단 한 톨도 만들어내고 있지 않고요. 그 양의 95%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겨울이니까 당장 비료를 뭐 뿌릴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내년 봄에 이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거라든지 수확물을 좀 정진시키기 위한 비료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예.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95%라면 거의 전량을 중국에 수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 인산 암모늄을 우리나라에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한국에만 수출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중국 자체가 중국 내에도 그렇게 넉넉치가 않으니 네. 바깥으로 수출하지 말자. 그래서 통관 검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미 통관 검사를 하지 않은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뒤늦게 이 사실을 체크를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러면 중국은 이 인산 암모늄 수출해서 돈도 벌 텐데 왜 수출을 하지 않느냐. 자, 이 인산 암모늄이라는 게 석유하고 또 석탄, 이런 유기물 축적된 데서 거기서 암모늄 덩어리를 추출하는 것인데 이게 겨울이 되면 중국에 이 석탄 그 난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석탄으로 지금 뭐 암모늄 만들어낼 그런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석탄으로 난방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라는 게 뭐 중국 언론들의 지금 보도인데요. 공식 지금 중국 정부의 해명은 없습니다. 네. 뭐 중국이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한국을 때리려고 했든 안 했든 한국이 인산 암모늄을 사오지 못하는 것은 지금 뭐 이러나 저러나 현실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로 인해서 충격이 지금 그 당장의 충격은 아니지만 내년 봄에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점, 2년 전에도 이제 중국이 요소랑 인산 암모늄 또 염화칼륨 같은 그 다른 비료 원료 수출을 제한했으면서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농업용 비료값이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농가들 우려가 컸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이 인산 암모늄 확보에는 현재 부담은 없고 재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소가 만약에 부족해서 요소수를 못 만들면 당장의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충격이 있지만 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요소보다도 훨씬 많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 현재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안 팔게 되면 다른 나라로 돌릴 여유가 있다. 뭐 이래서 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어떤 이 전체적인 그 공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네. 대체 수입 수요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2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에 대체 수입, 뭐 호들갑을 떨면서 사오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지금 처방을 이런 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또 언제 그럴지 모르고 최근에 중국이 이제 실제로 핵심 광물에 대한 생산도 비축 또 강화하는 광물자원법 수정도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던 이 공급망 기본법 이게 네. 이제 보니까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급망 이 그 기본법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어떤 특정 제품이 뭐 중국 등으로부터 또는 어떤 나라로부터 갑자기 수입이 안 돼서 네. 그것을 다른 나라로 돌려야 될 경우에, 그래 될 경우에 이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갑자기 수입선을 뚫어야 되면 거기에 비용도 들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국산을 많이 쓰는 이유는 중국이 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산이나 중동산을 쓰게 되면 가격이 더 높아지는데 수입업자나 이 요소수나 또는 비료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그 싼 중국을 놔두고 다른 나라로 가기가 사실 선택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독점 비중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향인데 그렇게 더 비슷한 나라의 어떤 요소수나 인산 이런 광물을 사왔을 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충족시킬 줄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공급망 기본법입니다. 예. 근데 이 법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자금 지원을 해주면 가격이 비싸건 말았건 그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싼 나라하고 접촉하거나 또는 거기서 리베이트를 뭐 먹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국회 내에서의 찬반 논쟁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보다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인건비가 더 높고 하지만 일본 자체 내에서 국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산 요소수 등을 지금 스스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도 지금 공급난 물류망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처럼 지금 확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보조금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맞아요. 또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우리 자구책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 교육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경상수지 지난 10월에 68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일단 경상수지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긍정을 넘어서 참으로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경상수지라는 게 우리나라가 대외 거래를 하면서 자금을 지급한 것도 있고 벌어들인 돈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 차감한 순수지가 흑자냐 적자냐를 따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는 것은 우리의 대외 경제의 성적표예요. 그렇군요.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각자 의미가 있지만 저는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딱 하나만 고르라면 경상수지. 단연 경상수지. 네. 경상수지가 우리는 6개월 전부터 흑자가 됐어요. 네. 뭐 그 대목은 저도 안도하고 우리 경제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경상수지가 10월 달에 그 흑자 폭이 더 커졌어. 20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거든요. 예. 아, 이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 드디어 암흑의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가고 또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상수지가 연속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흑자 규모를 좀 보면 작년 동기 대비 85% 수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10월에 상품 수지가 좀 전월에 비해 줄었다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어쨌든 분명하기 때문에 연간 전망을 300억 달러 흑자 달성으로 가능하다 평가했는데 이 부분 가능할지부터 해서 짚어주시죠. 예, 저는 연간 흑자가 과거보다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이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봅니다. 과도한 우려다. 예, 왜냐하면요. 예. 이게 전체 금액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1월 달부터 연초에는 계속 적자였다가 5월 이후에는 계속 흑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이 적자였으니까 당연히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합하면 연간으로는 흑자 폭이
종전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지만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흑자폭. 예, 네. 지금 흑자폭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한국은행의 주장대로 지금 거의 코로나 이전에 우리 경제가 잘 나가던 때 정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군요. 특히 경상수지가 회복이 되면요.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경상수지 때문에 늘어나는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 다음에 10월 달에 상품수지 흑자가 왜 줄었느냐. 자,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네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수지, 하나 또 하나는 서비스수지, 배당수지, 뭐 또 이전 수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 상품 수지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데 수출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보통 이 상품 수지는 무역 수지에서 한 달 정도 시차가 있는데 9월 달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군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흑자 규모가 좀 줄어든 것처럼 나타나는데 일시적으로. 예, 지금처럼 국제 유가만 특별히 발작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 뭐 배럴당 $70 선에서 안정을 한다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다른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가장 먼저 정상화가 되고 또 이것은 우리 경제 회복에 아주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흑자폭을 키우길 기대하면서 경제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